재밌어? 같이 가. 물포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수족관은 아쿠아리즘 수족관입니다. 아쿠아리즘 수족관은 이렇게 지하 1층에 있는데요. 영업시간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영상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영상은 ADA 회사의 수조 세팅 영상입니다. 사장님께서 이런 수조 세팅 영상을 계속 틀어놓으신다고 해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벽이나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마음에 드네요. 입구가 좁은 듯 하지만 내부는 정말 넓습니다. 먼저 수족관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아쿠아리즘 간판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제일 먼저 맞이해 줍니다. 되게 자연을 연출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수조들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피규어들이 수조에 들어가 있네요. 오늘은 레이아웃도 정말 멋진 수조들이 많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피스 피규어도 보이고요. 그리고 안에 새우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이 피규어는 건담인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항 속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수족관 가면 베타들이 제일 먼저 맞이해주곤 했는데 아쿠아리즘 수족관은 이렇게 피규어가 맞이해주니까 좀 독특하고 좋네요. 밑에도 이렇게 세팅된 어항들이 많이 있어요. 세팅을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큰 어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세팅해 놓으신 것 보니까 뭐 저도 작은 어항 몇 개 더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아쿠아리즘 수족관은 2015년에 오픈했는데요. 관상용 새우랑 열대어 위주의 수족관이었는데 2016년에 확장하고 이전하면서 거기에 수초 레이아웃에 농품까지 더해진 수족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평수가 60평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축양적인 열대어도 굉장히 많아요. 100종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수초도 50여 종 되고요. 무균 수초도 20에서 30여 종, 그리고 용품도 500가지 이상 있는 대형 수족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물고기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너무나도 인기 있는 디스커스들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손을 올리니까 반응하는 게 애들이 아주 건강한 것 같아요. 아까부터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시선을 강탈하는 녀석들. 예, 맞습니다. 금어들이에요. 요즘 금어들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많이 있네요. 그리고 레이저백도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레이저백만 있는 줄 알았는데 커먼 머스크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헤엄치는 게 아주 귀여워요. 거북이도 언젠가 키워야 할 텐데 와이프가 알면 저 죽겠죠. 자,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사자머리 난주가 있습니다. 요즘 금어들이 왜 인기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옆에는 엔젤이 종류별로 있어요. 고대어 폴립테루스도 어항 속에 있고요. 옆에는 혈액무들, 그리고 구라미들도 있고요. 이쪽에도 역시나 난주들이 아주 열심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아주 붕어 종류도 굉장히 많은 수족관인 것 같아요. 하,
핫스타트스들도 모여서 헤엄을 치고 있네요. 요즘 들어 특히 이뻐 보여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코리들도 보이는데요. 붕어들만 보다가 갑자기 소형어종 보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어종이 100여종 정도 취급하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정말 많죠. 보통은 한 어종이 여러 수조를 차지하고 있다면 와 여기는 뭐 어항 하나에 한 종이 있는 것 같아요. 새우 수조도 역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열대어들 웬만한 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열대어 구피들도 이렇게 있고요. 수초들과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레이아웃들이 다 예쁜 것 같아요. 뒤에 나올 수조들은 더 어마어마하지만요. 천천히 감상해 보세요. 이쪽은 레이아웃된 공간인데요. 용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도 있고 유목도 있는데요. 냉장고에서는 무균 수초를 판매하고 계세요. 마치 자연에 온 것 같죠? 이 어항은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어항인데요. 자연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런 레이아웃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대충대충 뚝딱뚝딱해서 나오는 그런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금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어항 하나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질 것 같아요. 베타 한 마리가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네요. 물도 다 맑고 관리가 정말 잘된 느낌이죠. 저도 예전에 이런 느낌의 레이아웃을 표현해보고 싶었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사장님은 어떻게 하신 건지 감탄만 나옵니다. 자연을 어항에 담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어항들입니다. 멀리서 봐도 이쁘지만 어항 속의 세계는 더욱더 신비롭고 이쁘네요. 어항 하나하나가 너무 이뻐서 아 여기가 내 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러미노즈 테트라들도 아주 귀엽죠. 네온 테트라들도 정말 많네요. 수초 속에서 헤엄치는데 와 이래서 네온 테트라를 관상용으로 키우나봐요. 이것이 관상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광경들입니다. 무균수초가 있는 냉장고네요. 무균수초도 20종에서 30종 정도 취급하신다고 해요. 유목도 아주 다양하고요. 빈손으로 와도 물생활 용품들 다 풀로 세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입니다. 사장님께서 손님들이 찾으시는 모든 용품들이 있는 그런 수족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함을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수족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사장님께 이런 어항 레이아웃들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피규어가 또 이렇게 안에 들어있네요. 사실 물생활인들이라면 마음속 한켠에는 수족관을 차리는 상상이나 계획을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아쿠아리즘 수족관을 보니까 뭔가 아기자기하면서도
유니크하면서도 아주 아늑하고 자연스럽고 또 그 안에 물고기들도 아주 잘 키우고 계신 그런 아주 만족스러운 수족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라도 수족관을 한다면 약간 이런 느낌을 내고 싶어집니다. 동네 수족관 같은 따뜻함과 유니크함을 갖춘 그런 수족관 말이에요. 피규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피규어가 나오네요. 그리고 옆을 보면 작은 어항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뭘 소개해드릴지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수족관의 꽃 베타입니다. 그 전에 가재들도 몇 마리 보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베타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역시 수족관에는 베타들이 있어야 돼요. 꽃처럼 밝고 이쁜 녀석들이 수족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통마다 작은 단지어가기를 하나씩 다 꽂아놓으셨네요.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모습들 한번 보시겠어요? 용품까지도 되게 감성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와 수조가 모두 감성을 만들어내는 아쿠아리즘 수족관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편해지는 영상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 번하세요. 물뽀!